시장에 대한 조금 더 솔직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투머치하게 진지하게 전문가들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함께 확인해보는 이데일리 클럽하우스입니다. 지금 클럽하우스 방 바로 개설이 됐고요. 제가 모더레이터로 진행을 하고 오늘 참여해주시는 스피커 두 분,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데일리 클럽하우스는 이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함께 듣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질문도 함께 이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자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좀 살펴보시는지 두 분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어떤 분부터 해볼까요? 이재규 대표님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이재규 대표님은 요즘 어떤 업종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요즘에 2차 전지 쪽에 다시 한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4월 초에 뭐 SK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극적인 합의 소식이 들리면서 그쵸.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이 부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매수대가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2차 전지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각국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의심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SKIE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뭐 공모를 상장을 앞두고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예측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렸다라고 하죠. 기존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가장 높은 역대 최고 자금이 몰렸다라고 하는데 그 자금보다 두 배가 넘는 규모가 몰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28일, 29일 이제 이 SKIE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의 공모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수요 공모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두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재규 대표의 의견이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뭐 명승부사 전문가님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혹시 보시는 거 있으세요? 궁금합니다. 네, 2차 전지에서는 저는 분리막 관련주인 대한유화 좋게 보고 대한유화. 있습니다. 네, 뭐 장기로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대한유화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 이재규 대표님도 또 어떤 종목, 2차 전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종목을 좀 보세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시장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쵸. SKIET 같은 경우는 분리막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방금 그 명승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환유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양극재나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는 좀더 부각되고 있는 뭐 전고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 어떤 종목에 관심을 좀 갖고 있냐면 그동안 시장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생소할 수 있는 그 데보 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데보 마그네틱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 양극재가 이제 전기차가 무슨 화재 소식이 났다든지 할때그 화재가 났다라는 원인을 찾아볼 때 양극재에 포함되어 있는 철 성분이 좀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데보 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은 전자석 탈철기나 자력 선별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양극재에 포함되어 있는 철 성분을 제거를 해서 이 양극재의 품질을 향상시켜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양극재나 음극재, 뭐 분리막이나 전해질 같은 2차 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소재 기업들이나 장비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데 살짝 벗어나서 아직 시장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데보 마그네틱 같은 기업도 관심을 좀 가져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규 대표님이 데보 마그네틱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